근데 그 사람들이 막 쫙 뽑아주는 소리 있잖아. 그 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같은 성대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성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아, 대관이 이렇게 불렀는데, 파바로티는 어디서 크고 페로토를 했는데, 벌써 커버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좀 상스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진짜 진리입니다, 네. 그게. 성대든 얼굴이든 공간이든 생긴 대로. 맞아. 그걸 이용하는 것이지, 신은 남의 소리를 흉내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너 자신의 소리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네네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아,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 그동안 안 불러주셨잖아요. 기다리셨어요? 저는 감히 못 모셨죠. 이제나 저제나 제가 계속. 진짜로. 계속 보면서 이기현 선생님이 언제 불러주시나. 어우,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 연구소를 하나 다시 차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좀 구독자 그렇게 자주 보셨어요? 아, 그럼요. 올라올 때마다 제가 딱 좋아요 딱 누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듣기 정말. 전에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을. 아, 진짜. 우리 저기 유튜브의 그 예의 아닌가요? 유튜브에 그럼요. 서로서로. 그럼 서로서로. 네. 센터링 해주고. 여기 뭐 우리 채널 아마 성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전설적인 존재죠. 아이, 무슨 설명이 필요 없는. 아이고 무슨 말씀. 그 이름도 화려한 테너 하만텍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 이제나 저나 정말 기다리고 진짜요? 있었는데 우리 이기현 선생님이 리스트에 없었는지 그래서 그냥 제가 졸라가지고 나왔어요. 졸라서. 이번에 왜 나오신 거죠? 선생님 그걸 얘기해주세요. 이런 기회. 이번에는 제가 3월 22일, 23일, 25일, 28일 네번, 22일, 23일, 25일, 28일 네. 이렇게 네번 네, 독창회를 순회합니다. 전주, 대전 찍고 서울 찍고 성남까지 전국 순회다 거의. 그쵸, 투어. 네. 투어. 원래는 저기 대구도 하려고 했는데 네. 대구 날짜가 없어가지고 네. 4월 우리 4월 달밖에 없어서. 어머나. 그 제가 외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반주자와 또 소프라노를 모셨는데 네. 그분들이 일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31일 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30일 날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그분들 하나 만들어서 5번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그 지금 4번을 독창회. 네. 지금 얼마, 지금 이틀 상간으로 거의 이틀, 3일. 아, 어쨌든 22, 23일이니까 붙어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거의 매진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매진 임박. 요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서울 것은 거의 다 나갔고요. 지금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매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우리 들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예, 지방도 있으니까요. 22일 전주고요. 네. 전주에서 저녁 7시 반. 네, 전주. 명인홀이라고 소리의 문화. 밑에 나갑니다, 네, 지금. 네, 전주에 계신 꽃마님들 네. 많으세요. 네, 그 다음에, 네. 네, 맞아요. 23일 날은 대전입니다. 23일 날 대전. 네, 그, 국악마당. 네. 작은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국악원에. 네, 대전. 그 대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서울은 25일. 25일. 토요일. 네,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오후 2시. 예술전당 IBK요. 그다음에 28일은 성남이고요. 성남은 네. 아트리움. 아트리움 옛날 성남. 시민회관을 리모델링 네, 해가지고 네. 성남 아트리움. 거기는 좀 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우리 아무튼 네, 좋습니다. 우리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에서 오시면 제가 끝나고 같이 사진 찍는 거. 같이 사진 찍고. 그 중에 10분은 제가 굿즈를 만드니까 굿즈를 또 주는. 굿즈까지. 네. 그때 포스터와 액자와 그다음에 제 CD와 네.
그다음에 에코백까지 네 가지를 드립니다. 그거 따로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네. 좀 링크를 해드리고 이렇게 광고를 그렇죠 날짜하고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셔서 우리 전주, 대전, 서울, 성남까지 맞습니다. 하, 근데 그 바쁘신 와중에 한마디 네.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 언제였죠? 한 15년 거의 20년, 20년까지는 아닌가? 저 귀국하고 얼마 안 됐을 맞습니다. 때 애송이일 때 그때 뭐, 이 기회는 어땠어요? 애송이 이태리에서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그때는 지금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뜨거웠어요. 지금은 지금은 순화돼 가지고 뭔가 맞아 뭔가 안정된 느낌. 그때는 막 타오르는 불꽃. 그때 결혼하기 전 그랬죠. 그쵸. 막 호르몬이 남아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태리 여자 같았죠. 네, 진짜 꿈의 이탈리아나 그랬는데 진짜. 지금은 엄청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 유튜브 채널 하시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느낌? 뭐 좋은 거죠, 선생님? 아, 좋은 거죠. 좋은 거. 깊이와 성숙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주, 멋진, 아주 오래된, 숙성된, 그런 와인 같은 느낌? 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진짜. 네. 우리 아마테 선생님은 그때도 그렇지만, 대학 때도 이분은 전설이세요. 아유, 동아 콩쿨 1등 하시고 뭐 너무 콩쿨 경력 또 이탈리아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극장 서시고 프로필이 너무 많아서 읊어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예. 그때도 그렇지만 선생님 젊을 때는 뭐 힘으로 네. 밀어붙이는 어쨌든 고음도 잘나고 특히 테너시니까 솔직히 50이 넘으셨죠? 이렇게 좀 공개해도 되나? 뭐 그렇죠. 네. 넘은 건데 근데 한마디 선생님은 그 나이의 시기에 맞게 어떻게 그렇게 목 관리, 자기 관리 나의 요거에 맞게 무대에서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주시는지가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아, 비밀인데 진심 비밀이 날려드린다. 그럼 선생님이 솔직히 우리 선생님 결혼하면 가정도 돌봐야죠. 예. 지휘하시니까 모두 있죠도 레슨도 하셔 일이 네. 정말 공사다망한데 네. 성악가로서 이거를 지키면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집에서는 가사 노동을 많이 하죠. 네. 가사 노동을 일단은 설거지, 정소, 이제 싱크대에 그릇이 보이면 닦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보죠.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곡들 다음 날 뭐 쭉 있으면 그리고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 달 후에 부를 곡이면 언제부터 연습해서 가사 읽어놓고 뭐 준비해놓고 조금 준비를 하고 항상. 메모를 합니다. 메모장에 메모를 해서 오늘 해야 될 곡들, 뭐 다음 주에 해야 될 곡들 툭툭툭 적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플랜대로만 가면 그 시기에 가면 완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일단 세우시는 거구나. 네. 계획 없이 하면 나중에 일이 몰려가지고 맞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자기 관리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들만의 아마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끓이면서 예전에는 커피를 했는데 지금 독창회 때문에 독창회 때까지 커피를 안 마시려고 원래 커피 좋아하시는데 네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차를 마시죠. 차 네. 물 끓이는 동안에 이제 스쿼트를 하는 거죠. 스쿼트를 싱크대 앞에 딱 놓고 잡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왜냐면 그냥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좀 지쳐요 금방.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숨 쉬고 이어서고 그럼 호흡 운동도 되고 일어나서 차 한잔 드시고 차 끓이는 동안에 끓이는 그 루틴이구나 거기 그렇죠. 일어나서 끓이는 동안에 해서 50개 정도 하면 살짝 땀이 나요. 그러면 이제 따뜻한 차를 뜨거우니까 이제 식힐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컵에 반지를 따라 다른 컵을 이제 그 뭐죠 정수기에서 네네 해가지고 미지근한보다 좀 따뜻하게 네. 따뜻한 차로 마시고 또 이 한 반잔도 또 따라가지고 자 해가지고 또 마시고 그러면 두 잔을 딱 마시면 몸이 확 뜨거워져요. 그렇죠. 뜨거워지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더 해도 되고 운동할 수 있는 건 푸시업을 하든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봐요. 책을 다 읽지 않고 조금씩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읽는 동안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 플랜을 짜는 책을 저는 3P 바인드를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루 일정이라든가 다음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으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몸을 깨우고 네. 머리를 좀 돌리고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그때 발성 연습을 하진 않아요. 네. 그 아침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막 24시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쓸데없는 짓이에요. 악세. 머리만 아파. 발성은 연습할 때. 연습할 때 내가 잘 안 될 때 그 부분만 1시간 정도나 30분이나 1시간 정도 매일 뭐 자신이 시간을 두어가지고 뭐 어디 스튜디오를 가든지 네. 매일 자기 본인 집에 있으면 네, 네. 그걸 매일 연습 루틴에 맞게 최소한 15분 정도는 자기 발성을 딱 해놓고 네. 지내면 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새로운 곡을 하셔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원래 이제 익숙한 곡을 할 때도 있지만 연세가 나이가 들면서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거 하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하는 거예요. 네. 매일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특히 테너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컨디션 좋은 날이 어딨어? 맨날 노래하기 전에. 성악가는 노래하기 전에 컨디션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봤죠. 정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실제 안 좋죠. 안 좋아요. 왜냐면 무대에 서기 전에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걸린 것 같고. 오늘따라 더 마른 것 같고, 뭐, 뭘 먹었어야 되는지 안 먹었다는, 뭐, 하여간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무대에 대한 공포인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거 심리적인 걸까요? 심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연습 부족이야. 연습을 많이 하면, 네. 연습을 많이 하면, 그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저는 이제 100번을 기준을 샀는데, 100번 불러야지. 100번을 악보에 체크를 하는 거야. 100번을 부르면 자신감이 생겨. 나는 100번을 불렀다라는 어떤 자신감? 아, 어쨌든 간에 100번이라는 눈에 보여지는 그게 있었잖아. 내가 해온 노력이. 네, 그렇죠. 악보에 체크를 하는 거야. 오. 선생님 예전에 그 유튜브에 그것도 올리셨잖아요. 몇 맞아요. 번째 연습 막 해가지고. 맞아요. 잔향을 그렇게 했죠. 오늘 부르게 될 잔향을 네네. 제가 100번을 연습하고 무대에 섰죠. 그 100번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곡이 달라져요. 곡이? 곡에 대한.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근데 한 번 할 때랑 진짜 달라요? 30번째랑 90번째가? 천천히. 제가 1000번 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아마. 뭐 오늘은 뭐 한 300번째나 500번째 되려나? 300번째 된다고 치면 제가 1000번 그 곡을 부르면 그때부터는 거의 마스터라고 봐야죠. 선생님,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 노래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100번 연습을 안 하고 쓰는 경우도 많았죠. 많았나? 옛날에 많았죠. 특히 신작가곡 같은 경우는 주어진 시간이 짧고 네. 또 이게 또 언제 부르겠나 싶으니까 아 가사 외우면 그냥 다 안다고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왜냐면 영상이 있어가지고 남아. 정말 예전에 영상 지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러세요?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 지금 요거 방송 나오면은 막 다 찾아보실 텐데, 테너함한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성악통 함한택 TV에 올라온 것만 보시면. 뭐만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 유튜브. 네, 유튜브. 네. 성악통이라고. 성악통이라고. 통도 있고, 진짜 성악을 위해. 모르겠습니다. 무슨 한평생 살아오신 네, 우리. 함한택. 예, 네, 하나님이 만민 중에 택했대서 함한택 TV 딱 해가지고 네, 딱 찾으시면 이 지금 2,300명 정도 되니까요. 뭐 이견 선생님 우리 한번 만명 채워봅시다. 구독자 여러분 한번 가셔서 한번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성악동 함한택 TV 네. 가시면은 뭐 선생님 노래도 연주한 것도 감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팁도 알려주세요. 팁을 많이 팁.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우와. 오셔서. 따라오기만 하면 바로 노래가 될 수 있다. 선생님, 그런 거 하나만, 우리 이기현 TV 하나만. 선생님, 워낙 네. 레슨도 프로들도 그렇지만, 네네네. 뭐 아마추어 레슨. 네. 진짜 쉽고 재밌게 잘 하시거든요. 한 가지만 딱 풀어주세요. 한 가지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좋아요. 아마추어들이 실수하는 거. 실수하는 거, 첫 번째가 호흡이에요, 호흡. 네, 호흡. 배에 힘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쭉쭉 하니까. 배에 힘 주고 노래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아니면 배에 힘을 주는 건 어떤 거냐면, 튜브에 있는 바람을 빨리 빼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뭐 여름에 가면 튜브 바람을 후 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오, 네, 바람이 네, 잘 네, 나가도록 네, 빨리 나가도록 나가도록 후, 결국은 호흡은 숨을 빼주는 작업이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냐면 그 지탱해라. 한국말에 속는 거야. 아, 유지해라. 앞보자리가 지탱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버텨야 돼 이게 아니고 지탱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 뭐죠 파이프 있잖아요. 네. 파이프에 공이 떠 있잖아요. 네. 그 공이 떠 있도록 계속 지탱해 주는 거예요. 공기가
떠있도록. 이게 술피아토인 거예요. 너무 셀 필요도 없다, 선생님. 공만 떠있으면 되잖아요. 아, 고정. 소리가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쭉, 아, 하면 되는 거지. 어,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왜 성악 그러면, 그거 왜 그러죠? 일단은, 밖으로 들리는 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 어린애한테 너 성악 한번 해봐, 그러면. 네.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성악가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 안 부르는데 그러니까 잘 오해를 하는 거야. 오해를, 저렇게 부르는 목을 거라고. 목을 잡고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데. 특히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네. 그래서 첫째는 호흡을 잘 빼주는 자로. 그러니까 호흡이 좀 약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잘 빼는 게 중요해. 이거 완전히 새로운 바꿔야겠다 생각을. 그렇죠. 이제. 잘 빠지면 그때 도와줘, 서포트해주는 거야. 네. 그게 악보적인 거야. 잘 나가. 그러면 잘 나갈 수 있도록 더 나가고 또. 점점 세게 빼주는 거죠. 튜브에 내가 튜브고 그 바람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러면 선생님. 소리가 성대를 지나가면서 네. 성대를 털어 떨어주는 거예요. 그 공기에 잘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공기를 막으면 안 돼. 보통은 배에 힘을 주면서 공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 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점점 세게. 이게 잘 되면 점점 힘을 줘서 거기에. 악보조가 생기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구나. 쓸데없는 짓입니다. 막 어렵잖아. 못 알아듣겠잖아, 네. 사실. 발성은 되게 심플해요. 그 신이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대로만 합니다. 네. 신이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이 쉽게 말해, 횡격막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잘 빼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숨을 쉴 때야 횡격막이 가볍게 내려갔다 올라가지만, 좀 더 세게 많이 쉬고, 빼주는 거. 잘 쉬고, 그렇죠. 내뱉고. 그리고, 이제, 성대는 받아주고. 성대는 받아줘서, 끼우줘 되는 거죠. 끼우줘서, 만일에 성대를 많은, 이제, 아마추어, 특히 소프라노들. 네. 오! 왜 그래요?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진 거죠. 네. 이걸, 성대가 벌어지니까, 소리가 음정이 안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고음이 안 나요. 아, 맞아, 선생님. 고음이 짧아져요. 왜 이 단점을, 막아주면 쉬운 거예요. 막아주면, 이렇게 막아주면, 막아줬기 때문에 밑에서 공기를 다루기도 쉬워. 그래서 이 공기 압력으로 얘를 잘 다뤄서 거기까지 나오면 2단계가 성공한 거예요. 3단계는 그 다음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게 돼야 그 다음 공간을. 성대를 붙이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된다. 그럼 네. 조금 공용을 시킬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만일에 그쪽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그 공간을 계속 유지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뜨다, 에, 아가 빠지기가 쉽고, 이렇게 빠져요. 빠지는 걸, 빠지기가 아, 오, 같은 자리네요. 스테사 포지션. 스테사 포지션에서 나오고, 더 잘 된다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점을 하나 만들고, 그 점에서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양궁에 10점 만점. 그렇죠. 관역 선생님. 네. 뭐 9점도 괜찮아요. 9점도만 가도. 8점까지도 용서해요. 원래 관역 판 까지도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는데 난 잘 내고 있는 줄 알아.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거나 퍼져. 막 관역 판을 전체를 불러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의 저런 거 관역 판을 막 벗어나. 판이 없어. 판이. 맞네. 선생님 네. 그것만 생각해도 달라지겠다. 완전 달라지죠. 네. 한 점만. 한 점. 누구의 주제론가. 딱 점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 이견 옥수수가 다 아프구나. 이게 제 영어 비밀인데 알려주게 생겼네. 선생님, 그러니까 무대 장악 다 필요 없고 크게 내려고도 하지 말고 울려서 다 씹어 먹고가 아니라 한 점. 네. 그게 더 멀리 가고 잘 나간다는 얘기죠. 결과가.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이 잘 돼. 전달이. 전달. 소리 작으면 앰프 쓰면 돼요. 마이크 쓰면 돼. 그래. 아니, 어때, 또? 아니, 공연장 크면 내 소리 작으면 마이크 써야지, 어떡해. 선생님은, 그것도 진짜 중요하다. 마이크 없이 어쨌든 완전 정통 성악가로 오페라 무대에서 했잖아요. 선생님. 진짜 정통. 네. 한국에 오시니까 요즘에도 그러시죠? 네. 정통 성악 발성을 구사해야 될 때도 있고, 마이크를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가벼운 가요 같은 거를 부르셔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발성법이 달라요? 아니면 뭐를 딱 잡고 가야 돼? 이거는 후배 성악가 여러분들께 또 중요한 얘기예요. 혼동하
마시고 힘들대요. 성악 아무래도 오페라 발성이었는데 마이클 이걸 너무 아 해도 이상하고 성악 발성으로 너무 빼자니 본인의 그게 없어질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는 특성이 있어요. 네. 아니, 여기 우리 카메라 마이크 있지만 네. 저 마이크는 넓은 소리는 못 잡아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까 관역처럼 똑같아요. 그게 소리가 한 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 예 그렇군요 이 소리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마이크 잡고 안 들어가요. 그 울림을 다 줘버리면 얘가 못 잡는구나. 그렇죠. 못 잡고 덮어지고 막 시끄럽고. 시끄럽고. 누구의 주제론가 이보다 훨씬 못한다. 참 듣기 좋다. 마이크 이게 좋은 거예요. 마이크 사용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가까이 됐을 때 느낌과 멀리 됐을 때 느낌. 네. 그러니까 어느 때 고음이 잘 나고 어느 때 잘 빨아들이는지도 그래서 가수들 보면 고음을 빼잖아요. 네. 그럼 그 방법도 배워야 돼. 요즘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요즘 챗GPT도 있으니까 딱 마이크 사용법 톡 찍으면 쫙 나와요. 선생님이 그걸 좀 연구를 그래도 나름대로 하셨어요. 맞아요. 마이크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럼요. 이걸 넘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뭐 제 영상 중에 우리 소영 선생님하고 부른 노래가 있는데 네. 더 프레이어 불렀는데 마지막에 고음 낼 때 제가 마이크를 떼요. 네. 잘 들어가. 오. 많은 사람들 더 가까이 되면 잘 될 거는 퍼져버려요. 그리고 파장을 못 받아들여요. 네. 그럼 딱 멀리 쭉 때리면서 이렇게 딱 빼주는 거죠. 근데 왜? 그게 마이크 대고 하다가 오늘 마이크 된 공연을 하셨어요. 네. 내일 마이크 없이 또 내 저걸로 가야 돼도 네. 잘 돼요, 전환이. 되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쪽에서는 약간 공명을 더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크 없이 한 30명, 50명 된다면 노 이 정도 쓰는 거고 마이크 일단 노고에 공간을 너무 많이 빨라또를 들필 거예요. 공간 연구계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계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야 되냐면 가사가 들릴 만큼만. 그래 너무 열어도 가사가 안 들려요. 네. 그렇게 소리를 열어놓으면 내 마음이 안 열려. 흉내 내볼까요? 성악가는 아니지만. 네. 안 들려. 이상하잖아. 성악가들이 가사 안 들리는 분들이 이유가 그것 때문에. 너무 연 거예요, 이거는. 너무 연 거죠. 그러면 성대가 안 붙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대가 안 붙은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소리는, 오! 큰 것 같은데? 음정도 없고. 그렇죠. 가사 전달도 안 되고, 오!는 큰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낯짓이다. 그렇죠. 전라도 말하면 안 끝도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오! 하면 성악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나프티바를 나중에 부르겠지만, 첫 소리를 낼 때, 오! 이렇게 부르면, 음정도 불안하고 하는데, 오! 오!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선생님, 저는 그 악기를 했으니까 더 민감하잖아요. 음정이나 이런 게. 네네. 다 그 잘한다는 분, 이렇게 음정이 맞는 분이 많이 없어요. 성악가들. 죄송하지만. 아니, 그래서 제가 좋아요. 음정이 안 맞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니는 게 좋은데 그건 성대 문제예요. 성대. 음정만 맞춰도 잘해 보이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가사 잘 들리고 음정만 정확하게 해도 그럼요. 노래를 잘하게 느껴져요. 그럼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대단한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넓히니까 가사도 안 들리고 음정도 안 맞고 그리고 본인은 음정을 맞췄어. 젊을 때는. 호흡의 힘이 좋으니까. 그래서 딱 맞췄는데 엊그제도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소프라노가 젊을 때 잘했어.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음정이 안 맞아. 네. 왜? 그렇게 벌려서 보니까 거기 푹 마치 그 땅에 이렇게 구덩이 파는 것처럼 그 푹 빠지듯이 음정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탁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대는 붙이고 그 다음 공간을 여기 골라 빼렸다가 사실은 이 성대 위를 열어줘야 돼요. 목을 열어라 이러잖아요. 목을 열어라는 게 목이 이 성대는 붙여놓고 여기를 열어요. 아 여는 거지. 아 대부분이 아니라 잘 못하시는 분들의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실수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알겠어요. 그 차이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성대 안 붙이고 연 거. 그 1번. 1번. 아무튼. 얼핏 듣기엔 되게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이런 소리 같아요. 성대 붙이면 아 차이점이 났잖아요. 첫 번째 건 알맹이가 없어. 없죠. 알맹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그것만 들었을 때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 인생에 알맹이가 없어져요. 아, 너무 중요하다. 그럼요. 선생님, 그거를 연습 방법 있어요?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있죠. 성대 붙이려고 붙이는 거. 예, 예. 그러면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면 한번 이제. 이거 비싼 레슨인데 지금 다 얘기해 주시네. 글로티스, 이 글로티스라고 그래? 네. 라틴어로? 글로티스 슐락이라고 그래, 독일말로. 네. 딱 찍어주는 거예요. 성대를? 찍어주는 거예요. 아. 아. 네, 그치. 아, 지금 맞아? 예. 아. 에. 에. 덜 붙었죠? 에. 에. 놓쳤잖아요. 맞아요. 네. 에. 결절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거기서 잘 안 붙네. 그치. 아. 하는 거랑. 응. 에. 지금 일부러 꽉. 어떻게 하셨어요? 속일 수가 없네. 아, 저는 딱 들으면 딱 알아요. 알려서. 선배 그래서. 결절 있어서 수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아, 그래도 괜찮은데, 아, 잘 안 붙는구나. 그걸 에, 지금보다도 더 천천히 말씀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고, 맞아. 지금 좋고, 그냥, 아, 에, 에 이, 어, 우, 이건 누구나가 다 붙어. 성악 안 해도 뭐, 옆집 아주머니도 다. 아, 다 붙어. 아, 에, 이, 오, 우.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길게 하면, 아. 아. 조금 덜 붙었죠? 그 성대에 그게 맞아, 맞아. 상처 자리에. 그래서 덜 떨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하면 더. 돼요. 왜냐면 이게 울퉁불퉁 하다 그러면 자꾸 붙이면 이게 그게 메꿔지거나 아니면 네. 근육을 지가, 아, 지가 한다. 자기 스스로 이걸 착착 맞춰가요. 그래서, 아, 에, 이, 어, 우. 키워주세요. 됐죠? 그거를 계속 모음을. 그러죠. 매일. 매일. 그러면, 이제, PL 연골이라고 뒤에가 이렇게 성대를 붙여주는,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가 이렇게 이 힘을 받아서 붙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근육도 강화. 여기 근육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 훈련을 해서 근육, 아, 오늘 다 얘기하게 되네. 이거 되게 비싼 레슨인데, 지금. 뽑아가는 능력이 있네. 있죠. 있죠, 있죠. 어머니가 농사를 지셨나, 뽑는 걸 잘하시네. 어쨌든 그래서 그 훈련을 매일 해줘야 돼. 성악가들은 그거 그냥 심심하면 해요. 그럼요. 심심할 때. 예. 아침에. 예. 그것도 지금 그냥 놓으면 안 되고. 아 이렇게 풀리면 안 되고. 풀리면 안 되고. 아. 어. 아. 그렇지. 에. 에. 애가 벌어졌어. 어. 에. 에. 이. 이. 이도 살짝 벌어졌죠. 이 하면 안 되고. 이. 선생님 힘도 주는 게 아니죠. 아니, 힘 주는 게 아니에요. 어. 놓아야 돼. 놓아서. 이. 그렇지. 에. 에. 아. 아. 오. 오. 우. 우. 그럼 이게 성대가 붙은 거야. 그러면 오. 이걸 계속, 이, 에, 아, 오, 우, 붙어 있죠. 그건 선생님도 지금도 하세요. 그럼요. 그럼. 아, 그냥 그렇게. 네. 이, 에, 아, 오, 우. 그렇게 되면 여기가 울려. 뼈가. 오. 이거 공명체라고 그러는데, 뼈가. 네, 네. 공명체가 울려. 제일 듣기, 저기 편한 데가 여기에요. 성대에서 붙은 소리는 여기서 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울리면 안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어, 울리나 한번 보세요. 아, 빠지면 안 울리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나 못 만드는데. 아, 아, 그럼 공명체. 울려요, 울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좋은 소리 나잖아. 선생님. 그게 선생님의 목소리. 원래 제 목소리인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곱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고와. 얼굴도 고운데 목소리까지 곱네. 근데 결절 그것 때문에 아, 저도 해야겠다. 해야죠. 그. 아니, 지금 맑은 소리가 있잖아요. 뭐 어려운 말 쓸데 그거 좀 하지 마. 어, 예, 예 하지 마요. 쓸데 없는 짓. 그건 쉬워요. 아 많이 됐잖아요. 이게 돼야.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예.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가성을 냈잖아요. 그걸 진성을 붙인 다음에 오 만드는 거예요. 아아 아, 빼면 소리만 빼면 네. 아 공간을 열면서 아 만드는 성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대를 붙여놓은 거 위에 공간을 열어야지. 만들어서 그 공간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소프라노도 고음 내다보면 요것만 있고 얘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그렇지. 네. 왜 그러냐면 열을 한 소리 때문에. 맞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미, 파, 솔, 파사지에 넘어가면서 소리가 벌어지면서 왜곡이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무슨 발음인지 몰라요. 맞아요. 그 하나만 더 알려주면 네. 오늘 너무 다 알고 왔는데 파사지오는 벌어지는 게 아니고 닫아주는 거예요. 끼워줘도 되는 거예요. 성대가 끼워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 이게 파사지오거든요. 네. 닫아주는 거예요. 성대가 붙어주는 거예요. 가지고 에 이렇게 붙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파사지오예요. 선생님 곧 파사지오 지나가는 테너로서 원래 되셨어요? 좀 탄 거예요 고음을? 팔게 됐죠. 여러 가지를 했지. 저는 뭐
성악가를 한번 딱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옛날엔 CD니까 CD를 이태리 싼 CD를 막 이만큼 사와가지고 매일 연구를 했죠. 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죠. 뭐 줄리는 어떻게 하나. 줄리는 이제 오픈을 많이 해가 이렇게 닫아주는 거고 이제 조금 파바로티 같은 걸 좀 일찍 닫고 네. 파서지를 이렇게 닫고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적용하고 노래에 적용하는 거예요. 벨칸토 시대의 노래나 바로크나 이런 소리가 좀 약간 오픈되는구나. 그다음 베르디 가면 왜 그러냐면 소리가 무거워지면 포지션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네, 네. 그럼 포지션이 떨어지면 낮은 데서 파서지가 될 수가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곡도 미리 파서지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선생님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데 또 쉬운 거야. 그렇죠? 심플하게 가야 돼요. 항상 심플해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있으면 저절로 파서지는 되게 돼 있어요. 네. 그 골프로 치면 치다 보면 로테이션이라는 게 되거든요. 네. 이걸 내가 막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체 끝에 무게 때문에 저절로 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은 맞아. 아니 흉내 맞다.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가는 길로 가게 내고 성악가 병.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아니 뭐 그렇네. 선생님 처음에 하신 거 안 들었으면 그게 또 좋게 고음 잘하네. 성악가처럼 멋있게 부를 수 있어요. 성악가인데 성악가처럼. 근데 비교를 딱 하니까 아니다. 정직하지 않다. 그렇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더 왜곡되지 말고 왜곡되지 말고 쭉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 음에 따라서 이제 성대의 두께가 변하거든요. 네. 두께가 변하는 게 무겁게 흉성도 시작 이렇게 얇아진단 말이에요. 얇아지게 놔둬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되게 인위적으로 꼭 잡고 지금 날라가게 내버려둬야 돼. 맞아. 그러면 두께가 편한 거야. 그게 어디서 오냐? 욕심이네. 그렇지.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고 내 생긴 대로 예쁘게 나는데 네. 욕심을 부리네. 뭐 가로수의 성대와 하만테키 성대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쫙 네. 뽑아주는 소리 있잖아. 그 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같은 성대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어. 그런데 같은 성대가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대관이 이렇게 불렀는데 파바로티는 어디서 코베르토를 했는데 어디서 커버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상스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진짜 진리입니다. 그게. 성대든 얼굴이든 공간이든 생긴 대로. 맞아. 그걸 이용하는 것이지 신은 남의 소리를 흉내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너 자신의 소리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네네네. 진짜.